우리 말씀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보여주실까요? 네, 거기 1절부터라고 써있어서 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절 읽으시면서 먼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목은 나의 행위책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간증을 하면서 소개를 해야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해가 좀 있어야 말씀도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청주에 있는 기쁜 중앙교회라고 작은 시골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매주 성자산 기도원에 수요일마다 강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자선 기도원에서 매주 수요 강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는 성자선 기도원을 10여 년 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만나게 됐고 그때만 해도 지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정말 건물, 조그만 건물, 지금 숙소동이라고 소 그 우리를 개축해가지고 성전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작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0여 년 전에 같이 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 숙소도 짓고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장님을 만나게 됐고 근데 원장님 가보니까 사투리가 워낙에 심하셔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신학교 동기인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형님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옆 동네 사셨어요. 그래서 그 출신을 데리고 가서 형님이 좀 통역 좀 한번 해줘봐 그랬어요. 워낙에 사투리 많이 써요. 근데 그분이 그 형님이 나도 모르겠다 우리 최양재 원님은 장산도에 있었고 그 옆에 신안섬에 안자라는 그 섬의 바로 옆섬인데도 나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사투리가 좀 심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웠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열댓 명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막 그럴 때였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번은 저하고 둘 마리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여름에 잠깐 나눴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대갈박에 예수가 있고 심령에 예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와, 정말 좀 제 속이 막 좀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그래도 소위 목사인데 머리에 예수가 있고 심령에 예수가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요. 좀 얼굴에는 그냥 네 하고 있었지만 속에서 막 이게 분이 막 올라왔었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뛰쳐나와서, 바로는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나와서 제 하를 삼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대갈박에 예수가 있고 심령에 예수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는가? 주님의 심장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목사고 신학으로 배웠고 그동안 신앙생활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심장을 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진정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물밑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신학으로, 내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내 방법으로 목회가 있는 것이 낱낱이 보여져서 많이 회개하면서 그때 눈물을 혼자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있었더니 이제 예배를 끝나자마자 원장님이 저를 다시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떼굴떼굴 거기서 막 굶굴었어요. 손도 안 대시고. 근데 목사 안에는 간에 너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떼굴떼굴 굶굴고 또 뭐 원장님이 워낙 장난이 심하셔요. 그럼 제가 그냥 막 저기 도망가면 다시 오라 그래서 또 가면은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워낙이 아프니까 막 구르면 막 웃으면 또 오래요. 속으로 아유 난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장난만 치시라고. 또 거기 또 불러가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픔이 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러시면서 그때 저를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니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눈 감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오오두오그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오오두오그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확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어두워요 그랬어요. 제가 또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오오두오그. 어두워요.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지만 그때까지 아직 혼인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어둡습니다. 그랬더니 아닌데 그냥 또 하나오 어두워 또 물어보세요. 어두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아까도 잠시 우리 대표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다니던 섬겼던 그 교회가 자연적으로 그 교회가 성령 사역으로 그 산속에 시골 동네에 한 분의 선지자라는 분이라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분이 성령의 임재를 하셔서 청주시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에 있는 이목수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그분이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낫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때만 해도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선지자님을 제치시고 그때는 전도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도인을 보냈는데 다 뿔뿔이 다 그 은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전도인이 떠난 거예요. 다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도하고 그래도 다시 다 모이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또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셨다가 결국은
이제 순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산속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병원을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는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 걸 알았어요. 그냥 기도하면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낫고, 우리 병원이라는 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희들 친남매인데, 저희들 친남매가 다 그렇게 자란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10년 전, 저희, 저로 말하면 저희 10년 지금 우리 목사님들,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래, 저한테는 큰 누님 또래들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성령이 쭉 만하고 그래서 늘 입신을 해가지고 막 천국을 막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보니까 6살 이상 된 사람들 간증 다 시켰대요. 너 오늘 천국 본 것 같으면 여기 얘기해봐. 그럼 같이 간증을 듣는데 6살 넘은 사람한테는 간증 다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었느냐. 혹시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순수함에 그를 듣느냐고, 그럼 그 간증을 들으면 밤새도록 듣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나면은 또 간증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그런 아이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시골에 그 교회에 유리가 있잖아요. 근데 유리의 새벽에 성회가 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회가 완전히 다 천국의 모형으로 딱 열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열 쪽이라고 하고 우리 아버님 열두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리가 천국 모형으로 딱 잡혔었다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쪄도 그것이 녹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서 구경을 다 하고 다 봤습니까? 하니까 그 순간부터 그것이 싹 녹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입신을 이게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네 사람들 다 보여주신 거죠. 천국에 대해서.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또 늘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성령 역사가 있고 뭐 심지어 조용기 목사님 오셔서 기도받고 가시고 막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 교회 그 시골이니까 6번 네, 버스가 왔다 가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귀에서 내려놓고 첫 차는 빈 차고 두 번째 차부터는 가득 찼었어요. 왜냐면 기도받으러 전국에서 오셔서 그 옛날에도. 그러면 그 차가 이제 종점 갔다가 올 때까지 그 하고 간증하시다가 기도해 주시고 그럼 내려가고 그럼 그 다음 차가 또 오고 늘 그런 것이 교회에 손님이 안 끊치고 늘 그런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했는데 그 입신했던 사람들, 우리 누님들 막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또 잘 안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다 보고 지옥까지 봤다는데도 이거 잘하면서 성인이 돼서 그 누님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천국까지 보고 지옥까지 본 사람이 어떻게 저의 신앙생활 저렇게 안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옥을 안 본 사람들은 신앙이 다 떨어지더라고. 천국만 본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입신이나 그걸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그 누님도 그런 분들은 속으로 천국까지 보고 싶죠.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비방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는 너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6살이 넘으면 간증도 안 시켰는데 내가 성인이 돼서 봐서 어떻게 그것을 본대로 그대로 내 사심 없이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 고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갈 때마다 저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누우시오. 그러면 저를 오늘 꼭 주님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하나 오고 누울 거면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깜깜해요. 그럼 그 이불에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불 지지지 끌어가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창피야. 사람들은 다 이제 앉아 계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창피지. 제 마음에 그래도 제 양심상 그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도 계속 그 어떤 푸시하는 마음에 있어서 계속 회개 기도를 계속 하고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작정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한데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정결함으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가 이렇게 조립식 건물 이렇게 지붕 밑에 이렇게 저 목양실 겨 들어가면 지붕 처마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창고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1인용 텐트를 하나 쳐놓고 라고 그 안에 침낭을 하나 갖다 놓고 그 겨울에 제가 이제 온돌 하나를 들고 후레쉬 들고 들어가면 텐트를 갖다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 침낭에 쑥 들어가서 침낭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꼭 무덤 속에 잠기는 듯한 마음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읊조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엄마 뱃속부터 나 태어날 때까지입니다. 주님, 엄마 뱃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나지 않게 하고 생각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죄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누워서 계속 주님만 바라고 주여 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씩 엄마 뱃속에서 하루 그 다음날은 한 살부터 엄마 태어나서부터 한 살까지입니다. 하루 그래서 두세 시간씩 누워서 거기서 오전 내내 기도를 했죠. 그 한 40일, 50일 가까이 또 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빼야 되고 제가 있을 때 월요일부터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셔서 하면서 제 태어난 날짜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더 이상 하나님 저 끄집어내셔서 저를 책망하시면 아버지 책임입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이제 기도원에 내려갔더니 여기 와서 간증하셨던 노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전사님 놀라셔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원장님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의지로다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거부하셨잖아요. 주님도 화가 나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시죠. 저한테 노전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해서 그제라도 오면서 나도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죠. 대원이라는 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100번 이상을 뭐 우리 거기 있는 장로님에게는 123번인가 몇 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제가 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제가 있든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까라는
저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를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저는 이렇게 말씀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궁금한 점들 제가 궁금하게 했던 것들을 계속 풀어주는 대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요일이든지 아니면 목요일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일에 내려가면 수요일 저녁에 대원하고 그러면은 목요일 새벽에 대원하고 일주일에 그러면 또 제가 또 올라오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있었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그 전 주에 했던 대원을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으로 다 다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그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해석을 해보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수요일 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수요 강사로 서게 됐던 이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자산 기도원에 제가 지금 8년 가까이 수요 강사로 계속 서고 있죠. 그래서 원장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자산 기도원을 끝까지 좀 지켰어야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수요일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원장님이 저는 신앙생활은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셔서 죽어주시고 목숨까지 다했는데 그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의리 있게 좀 살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의리 있게 사십시오. 무슨 시험이 들었다 뭐 했다고 의리 없는 짓 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좀 의리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장님하고 그런 나눔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도 그 의리를 좀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1시 20분까지죠? 그럼 충분히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2019년 1월 8일 대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관에 너희들의 행위에 따르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자, 그것을 쓰여진 자들에게 큰 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양자종은 큰 자로 새겨져 있고 그 행위는 상급의 행위의 책이란다. 너희들이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책으로 쓰여져 있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양자종은 내가 전에 어떤 자를 통하여 이야기해줬는데 99권의 책이 아니라 이제는 100권이 넘는 수많은 책으로 내 사랑하는 양자종의 그 행위의 기록책이 쓰여져 있고 그것을 통한 기록에 따른 그 상급이 많이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양자종을 큰 자로 세워놨으며 또 이곳에 이미 지어지고 완성되어져 있는 이 집을 너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내가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이 곧 나의 성포된 것을 인정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 복이 있을 것이란다. 그것은 내가 풀을 것이고 헤쳐놓은 것이 이 대원자를 통한 이야기란다. 오 주님 감사해요. 지옥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옥도 분명한 행위의 기록책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래요. 지옥이라서 무조건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른 행위에 따라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록장부에 따라 모든 것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래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나누어질 것이고
천국에 기록된 그 책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자가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어질 것이고 또 지옥도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어질 것인데 그것도 동일한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또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 앞으로 있을 엄청난 그 계획장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고 풀어질 것이고 펼쳐질 것이래요. 이렇게 주님이 대원 속에서 저를 말씀을 나눴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을 그대로 대원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 들어가서 같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크고 아멘. 이 11장부터 15장 말씀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신백좌 보좌 그 하늘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저희들을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또 백보좌 심판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백보좌 심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잔다라고 하시지 죽은 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 믿는 자는 잠잔다라고 표현하시지 죽은 자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죽은 자들이 12절에 나온 것 그것 때문에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백보좌 심판 맞습니다. 11절에는 그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갈 데가 없더라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봅니다. 12절 말씀은 또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서 많은 주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죽은 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심판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큰 자나 작은 자를 볼 때 성경학자들이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천국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영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영의 모습이 있고 정말 장군 같은 모습의 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딱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계시는데 대표님의 옆에 천사들이 수중 도는 천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영을 수중 도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보면 아 저분이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중 도는 천사들이 어떤 분에게는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과 그 행위들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는 상급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조직신학에서 신학생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상급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의 행위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 거기에 다 묶여서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행위를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가 지금 먼저 공의의 말씀이 나와서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행위 하나하나도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이어주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상급을 주고 의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저보다 큰 상급하고 주님 우리 대표님은 저렇게 왜 상급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행위책입니다. 우리 이유 대표는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다. 심지어 저에게 천국에 어떤 집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의 집에 액자를 걸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집에 기념될 만한 여행 갔다고 하면 액자가 걸리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 천국의 집에 그 액자가 걸려있고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희 대표님 집에 주님이 가셔서 딱 보시면 액자가 딱 우리 용희가 저렇게 했었어. 그때 목숨을 걸고 나한테 기도했지. 그때 목숨을 싸웠지.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인데요. 거기도 맞지만 제가 천국을 보았을 때는 큰 자나 작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럼 우리가 죽은 자들의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면 지옥도 큰 고난에 있는 지옥이 있고 작은 고난이 있다고 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죄에 따라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이라서 그냥 다 그것은 아니고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다 다르다고요. 천국도 그 누림이 다 다르다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가 천국을 보고 또 우리의 행위책에 대해 기록들을 볼 때는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있다는 것을 그 자는 우리는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백보자 신창을 심판이라고 하면서 늘 죽은 자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상하게 여기서 곧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따른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백보자 심판이 꼭 죽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셨지만 믿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뒤집어서 보면 너희들은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님이 대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런 상급이 있지만 지옥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대원 속에서 했던 말씀을 찾은 게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어디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다니엘서 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찾을 수 있나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말씀 좀 잠깐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적들이 펴 모였더라. 아멘. 심판을 하는데도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주님이 대원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책이 행위책이 100권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위책이 기록되는 책들이 정말 상급을 쌓여지는 책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뭐 원장님 같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저는 솔직히 도전합니다. 우리 원장님보다 채용자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책들을 쓰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채용자 원장님은 50세부터 사역을 하셔서 8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30년 사역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저도 한국 나이로 57세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100세까지 산다라면 아직도 한 40년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원장님보다 더 많이 책을 쓰리라. 선한 도전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자상 기도원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기도원에 오면 이렇게 막 원장님을 높입니다 하는데 주님은 늘 말씀하실 때 뭐라면은 이자는 모델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삶으로 살았는지 그 모델을 보면 우리도 그만큼 따라하면 되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그분들이 있어서 그날까 공경하고 존경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은 더 도전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유튜브 보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우리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는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책이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두고 악한 자나 오늘 다니엘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책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께서 최양자 원장님의 책이 행위책이 자그마치 100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0권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관, 궤짝에 그 책들이 쫙 있더라고요.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들에 그만큼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급도 있겠죠.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못되지는 일만 하지는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또 여기에 뭐 모태 신앙도 계실 테고 그렇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시집 와서 예수 믿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모태 신앙도 날마다 못된 짓을 뭐 날마다 뭐 목사님도 못된 짓에 못된 짓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불평이에요. 못된 짓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어린 아이들 저도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태어나서 3살까지 효도 다 했대요. 안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너 효도 안 하냐고 뭘 하는데, 사실은요, 그 어린아이 때 그 태어나서부터 그 귀여워가지고 막 빠로도 먹고, 놓지도 않게 그 아이들 보면서 웃고 즐기고 한 효도를 벌써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아이들한테 효도하라고 뭔가 찾아낸다고 했거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나 다 효도 다 했거든. 어린아이 때 다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린이들이 못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했다니까요. 괜히 지금 우리를 못된 신앙으로 하지만 저도 할머니 때부터 못된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인데 아, 저 그렇게 그 상급 없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우리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말씀만 제대로 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살면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겠습니까? 도전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상급에 대해서 어떤 차이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면 머리 숙여집니다. 저들이 나보다 더 상급 많이 쌓겠지. 바로만 안다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바로만 구별한다면 얼마나. 그래서 이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그 심판의 때에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에 그 책들을 보고 심판하신다고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책을 또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양심이 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다르게.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너는 대갈박에 예수가 있었지 심령에 예수가 없었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 안 쓰느냐. 보여지는 것으로 새벽기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으로 헌신하고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예수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라면 우리 최영재 원장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험이 수영은 바다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영하는 거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꽃다면 시험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시험 듣게 무엇이 있어?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이 시험 듣게 할 수 있어? 그러셨거든요. 그 수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 떠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어쩌면 그 안에 예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스스로도 한번 내 자신이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짜 내 속에 있는 모습에 내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우리의 생명책을 말씀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좀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16절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이요. 좋은 나무나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2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아, 23절도 한 번 더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저도 이렇게 성자산 기도원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능력받고 싶어서 또 임파테이션 받고 싶어서 또 원장님한테 한 번 더 기도 받고 싶어서 많이 오십니다. 그때 저에게 이제 조용히 저하고 이야기 나누실 때 신목사 왜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기도원에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왜 나를 보러 오지? 기도원에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왜 나를 보러 오지? 내가 귀찮아 죽겠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원장님 나가시면 쫓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나를 만나? 그 제가 그 얘기 하고 나면 또 제가 또 설교를 또 할 때 저도 장난기가 좀 있어서 원장님 앞에 원장님만 능력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원장님 능력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내가 왜 능력이 있어? 아멘 그러세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랬대요. 성자산 기도원에는 귀신 쫓는데 신이 아마 귀신 쫓는 축사가 대단하신 원장님이 계신다고. 내가 귀신 쫓는 사람이냐고. 또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병 고친 신이 은사가 내가 옛가우사요 내가우사요.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아버지가 원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도 쫓을 것이고 그 안에 또 병든 사람 고치시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데 왜 나를 보고 난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럼 제가 해주 마요 그렇게 하면 그럼 또 웃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어떻게 빈손 돌려보내겠어 그러시면서 자기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데 좋은 나무 나쁜 예배라면서 나무를 얘기하세요. 나무 속에 열매가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나쁜 열매이죠. 나쁜 나무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접붙임 바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컬음 받았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나쁜 나무에 가지지만 우리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가 내가 저 옆에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는 날마다 가시덩 품은 나니까 나는 저짝 접붙여야지 가지가 뛰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생명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잘라서 그 좋은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는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고 저렇고 어떤 행위가 이렇고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예뻐요. 아멘. 예쁘요 그런다고요. 어린아이 때는 더 예쁘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이 예쁘게 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 스스로 내 양심에 가책을 두고 내가 옳은 자에 접붙여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지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행위로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전에 어릴 때 제가 다녔던 우리 그 선지자님은 한 번도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양을 키우셨는데 뭐 풀 같은 거를 뜯어다 주고 양을 주로 아카시아 같은 갖다 주면 아이고 우리 애기씨 고생했어 고마워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장난하고 가면은 누가 치고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마오 성령이 계시잖아. 저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디를 때려. 그래서 그 성령이 때리는 거. 그렇게 날 인정하고 사셨어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반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는 차영정 원장님과 이분의 공통점은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함이었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저에게는 그 두 분의 만남이 너무 감사한데 그 두 분의 만남을 보면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근데 좋은 나무의 열매 맺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늦은 밤에까지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보기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또 한번 여기서 도전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아니 이러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건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분위기와 어떤 무엇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의 깊은 곳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싶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기도하고 싶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기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다시 본문 말씀으로 그냥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돌아가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를 따라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의 기록된으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12절에 자기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 때문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1대1의 만남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저를 바가지에 긁어가지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근데 그게 행위지. 하나님 우리 아내가 바가지 팍팍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화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우리 아내가 알잖아요. 보십시오. 저 아내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바가지 긁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성경 말씀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왼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너는 그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거기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룻을 찾았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에서 찾았던 것처럼 너는 그 환경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너는 의인이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찾을 때 주님 저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인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말씀하실 때도 각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당을 했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드려서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뒤편에 천사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위책을 볼 때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나 화장실 갈 때까지 다 기록합니까? 그래. 그걸 왜요?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갈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천사는 여러분 눈에 보였다면 안 할 텐데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보고 있는데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게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기록하신대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너희가 모든 거 다 보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2019년도 4월 10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이것은 나의 보혈이요. 이것으로 너희들을 깨끗게 씻겨주고 있는 것이란다. 이곳에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또 허락하였고 또 내려주고 있노라. 이 책은 우리의 행위책이고 우리의 죄들을 기록하여져 있는 책이래요. 그래서 그 책을 기록될 때에 주님은 바로 이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보도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이 귀한 선물을 이곳에 내려놓았고 이곳에 부어주시고 계신대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나와 이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모든 죄를까지도 다 주님이 씻어주시겠대요. 다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겨주고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주님의 보혈의 호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책에 이미 와 있고 이 보혈도 정결하게 하여 주신대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행위책이 있잖아요. 행위책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그것을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책이 두려운 책이하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이 행위책은 주님 그래서 왜 행위책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여쭸을 때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아무나 상급을 두고 여기 있다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 모습을 다 기록했고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와 그냥 어쩔 수 없이 누가 가장 와서 예배한 드리고 기도한 것 같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차이가 없다면 공의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냥 문득뜨기로 냈다 받으라고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 그거에 대해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책이 각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고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기 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이곳에 온 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책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를 않는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책이죠. 그들의 죄악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니까 그 책은 두려운 책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형벌, 너는 이런 형벌, 너는 이런 형벌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행위책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시기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우리 최양자 원장님 100권을 가졌다면 여러분 101권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전합시다. 그분이 그런 책이 있다면 그분은 30년에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았다면 나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행위책이 기록된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급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한 가지만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너의 행위책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옆에 행위책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보시면 천사가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올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향기가 되고 대접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 행위에 올리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 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행위책만큼 기억합시다. 이 행위책이 있으면 우리는 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접붙임 바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상급만 하나님 기록하고 계세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저 없습니다. 누구 치막자를 붙들고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른 행위가 있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계속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회개할 것 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그것을 시키고 죄의 올무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단은 다 너는 이렇잖아 너는 이렇잖아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거리고요. 주님은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고요. 저도 주님 앞에 일대일로 만나서 주님 저 이때 기억하시죠? 주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자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끔씩 어떨 때 제 속에서 옛날에 이런 거 생각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날 주님과 다 해결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나는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네가 왜 나를 또 좌절시키느냐. 저는 가감히 선포합니다. 아멘. 과거의 모든 죄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의 행위책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행위를 나의 행위를 쓰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상급도 말씀드릴 것이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책이 있음을 더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행위의 책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의 천사들이 있다. 나의 행위책은 지금도 올려지고 있다. 여러분의 지금 행위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책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곳에 우리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맙시다. 그렇지. 죽은 자나 생명책에 옮겨진 나나 각자의 행위를 기록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 옆에는 천사가 기록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겠다. 나는 더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왕 믿는 거 큰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주님 앞에 합당한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위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혹시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나지.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이제 용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책에 아름답게 쓰여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책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상급을 준비하고 있단다. 너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있단다.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 철야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행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그 상급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좌절하시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하나하나를 한 점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같이 저 심령에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의 행위책은 어떻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가. 여기만 한번 오늘 두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나의 행위책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행위책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행위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 행위책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고 죽은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에게 상급을 주고 싶으셔서 나의 행위 하나하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데 아버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상급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행위책이 무서움의 행위책이 아니고 두려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 각 사람의 행한 행위대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심령을 한번 주님 앞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성령 하나님 더 비추소서. 성령이시여 더 우리의 심령 심령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으로 비추기를 원하는 저 영혼 영혼들에게 더 빛으로 빛을 비추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더 비춰주시옵소서. 더 비추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낸 자들이 아니시고 오래 써머리스가 오래 써머리스가 주님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더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비춰질지어다. 성령의 빛이 성령의 빛이 오 예수를 세워 오 하늘 예수를 세워 주님 오 주님 더 비추소서. 아버지 더 비춰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나의 행위책이 기록됐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두고 이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각자의 나의 행위를 주님께 올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 영혼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낱낱이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행위책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곳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행위책을 바라보고 나의 행위의 상급을 더 주님께 더 올려드리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오 주님, 더 마음껏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행위책에 대한 성경 말씀도 보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간증도 들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모든 잘못한 것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 회개하면 어린 양 피로 다 지워준다고 하니 우리 가기 전에 열심히 다 회개하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목사님은 123번인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저도 작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 태중에 10개월 몰아서 회개하고 한 살까지 회개하고 두 살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애들은 저희도 본받아서 우리 나중에 행인청에 가서 회개 안 한 거 있어가지고 우리 발목 잡히지 않게 우리도 전당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적어도 가기 전에 천국 갈 준비할 때 확실한 건 내 인생을 다 돌이켜서 성령님 떠오르게 기도하고 떠오른 것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 어린 양 예수피로 덮어서 흰 눈같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피로 우리가 정말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행한대로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 마이너스 까는 거 없게 잘못한 거 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회개하는 자 되어서 성령님 우리가 회개된 자들을 회개하고 살아가면 성령님 우리를 거꾸로 들으시라도 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자가 깨끗이 함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축복의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각각과 우리 에스더기도 모든 회원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를 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온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는 없겠지만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 내 모든 죄악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셔야지 회개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맹맹해가지고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도 자꾸 한 사람들은 자꾸 많이 하는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 회개할 게 없대요. 하나님 우리가 늘 정말 성령님께 민간해서 윤동주 씨가 서시에서 바람에 그 작은 뭐라 그래요? 그 바람에 잎새 작은 그거 돼도 자기가 이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도 예민한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고 내 평생에 다 회개하고 주님 전에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취향을 철저히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틀은 많이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믿음의 사람을 분명하게 하나님 주님 나를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만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저발들과 주께 자복합시다. 아버지 아들로서 부여의 문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만나는 주 성령님께서 모든 아버지 아들 죄가 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님 담을 쌓고 벽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어머니 백성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아버지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까지 아버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난 날들을 철저히 아버지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막힌 담을 아버지 다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다 떠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개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위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적혀있을지 저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물 가지고도 씻을 수 없고 물 가지고도 태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주옵소서. 그가 찢는 우리의 허물을 남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겨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땅을 맡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아버지 이 시간 내 모든 죄 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아버지 안에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안에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다 통할하셔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인되었음을 오늘 아버지 안에 확증하게 여주시옵소서. 확증하게 여주시옵소서. 확증하게 여주시옵소서. 확증하게 여주시옵소서. 확증하게 여주시옵소서. 확증하게 여주시옵소서. 주님 신앙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낭비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원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이제는 예수가 죄인 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죄인 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접붙인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서 아름다운 나무로 바꿔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행위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좋은 것들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이것이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아버지 찾는 자들에게 살아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나가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 하나님을 믿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여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있음을 잊지 않게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이 큰 성급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큰 자들이 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아버지 하나님 큰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찬양보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 인정받으실 거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모시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게 여주옵소서.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게 여주옵소서.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게 여주옵소서. 예수께 붙어 있는 저 하나님 절별로 열매를 맺는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천국만 가도 감지덕지인데, 일단은 뭐, 지옥만 안 가면 된다. 천국만 가도 감지덕지다. 또 뭐, 상급도 있대지만, 뭐, 천국은 다 좋은 것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모세도, 정말 이제 그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갔고,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에 바라보고 바라갔는데, 그곳은 영원한 나라고 그곳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누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게 정말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했는데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주어진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순종을 해서 가장 좋은 우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들을 쌓아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가장 좋은 상급을 쌓아나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때그때 부르시는 일들에 최선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모든 상급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과 생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주옵소서. 내 평생의 성령님 이 목표를 향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짧은 진대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신 세월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신앙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아님을 다시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참으로 하나님 상급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름을 믿사오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여겨주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여겨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름보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름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름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신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했다고 칭찬받으세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했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랬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부르들과 소마리아와 땅끝까지 내일 진리를 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는 자들이 이루어져 되겠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주시는 것처럼 해를 주며 부신도 심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영도를 살게 주는 것들은 나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 순종하게 주옵소서 말씀을 바꾸지 않게 주옵소서 말씀을 변제시키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주옵소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육신을 써서 하나님 복종시켜야 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느라고 그렇게 아버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을 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육체를 꺾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승리하는 삶 말씀이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 주렁주렁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심령의 파신 옥토바시 내게 도와주옵소서 옥토바시 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바시 내게 도와주옵소서 길가밭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돌밭도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가시밭도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하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납작 엎드려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심령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든 생애의 행위 책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